이 작품은요, 제가 2009년도 AFDU 작가전에 있었습니다. 아시아 작가들이 모여 사는 전시회였었는데요. 그때 제가 이렇게 오발 형태를 9개를 가지고 천장 12m 되는 곳에 이렇게 매달기 설치를 했거든요. 그 속에서 이제 한 3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명인전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, 그때 작품을 재구성한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그때는 솔방울을 한 5,000개를 가지고 제가 한 20개월을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천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철제 오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.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달고 두 개는 이렇게 하면서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약간씩 어떤 그 이게 크게 차별화를 두었었고요. 자, 여기 이거는 안에는 압축 수술, 아주 강한 수술폼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기법은 다 잘라서 오공본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점점 하면서 간격을 한마디로 레이어링 기법이에요. 그러니까 생선 비늘을 덮듯이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다 쌓았어요. 그래서 자연의 솔방울은 자르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실편이라고 하거든요. 그 실편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교하게 해놨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도대체 자솔인가 할 정도로 했는데, 이 실편은 나트륨을 먹는 해변의 해송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딱 10년이 됐는데도 어디 하나의 손상이 없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솔방울을 사용한다면 나트륨을 먹은 해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솔방울도 자기의 모체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설치를 했고요. 그다음에 양난이 굉장히 이 어떤 이 지금 조용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절묘한 하모니가 되는 것 같아서 뿌리채 하면서 그대로 식생적으로 심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